경제환경위원회 재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ESG 경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ESG란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첫 번째, 환경을 뜻하는 environmental은 환경 보호 및 기후 보호를 통한 친환경을 말하며, 두 번째, 사회를 뜻하는 social은 노동, 지역 사회 협력, 인권 보호 등 사회적 책임 경영을 말합니다. 세 번째, 지배구조를 뜻하는 governance는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및 개선을 뜻합니다.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단순히 기업의 재무적 성과인 매출 증대가 아니라 지구 환경을 살리면서 사회적 구조를 개선해 미래를 위한 경영을 하는 것이 ESG의 기본 지지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 최근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며 비재무적인 지표가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평가에 있어서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공공부문에 ESG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ESG는 행정추진전략과 환경을 이롭게, 사회를 새롭게, 소통을 균형있게 라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정책 방향과 중점과제는 무엇이며 관내 기업들과 함께 해당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SG 정책이 기업을 넘어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시민이 이를 체감하는 최저점인 지자체의 ESG 정책 확산과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정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성형 ESG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정책과 관내 기업과의 효과적인 상생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2021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상 그리고 2023년 경기도 우수상에 선정되어 지속가능발전의 선도도시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SG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기업 경영뿐 아니라 행정, 사회 전반에 ESG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지난해 8월 화성형 ESG 행정 추진을 선포하였습니다. 화성형 ESG 행정은 환경을 이롭게, 사회를 새롭게, 소통을 균형있게 하여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화성을 구현하고자 스포츠데이 사업, 자살 예방 한라인 구축, 바퀴 달린 시상실 등 시 정책 전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가치 내재화를 위한 직원 인식 교육과 캠페인,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 관련 조례 제정 등 ESG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ESG는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공급망 이슈 등 기업의 사활이 걸린 사항입니다. 화성시는 기업의 ESG 인식 개선과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화성 상공회의소, 화성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ESG 설명회, ESG 창업 아카데미 운영, ESG 관련 인증 취득에 필요한 전문기관 컨설팅과 비용을 지원하고 현장 실사와 공시 대비 사전 검증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기도와 함께 국내 최초 알리백 산업단지인 H테크노밸리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률을 늘리고 지자체와 기업이 알리백 달성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간 협력형 상생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2023년 지방자치단체 ESG 행정평가에서 화성시가 우수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ESG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100만 특례시의 품격에 맞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정숙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